눈물로 억울함을 항변한 가수 태진아 씨의 억대 도박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은 수백 명의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무려 1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됐습니다.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매체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현장 모습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24일 오후 1시, 가수 태진아가 억대 도박설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나 말로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카지노 갔다는 거, 게임했다는 거, 나머지는 다 소설입니다. 기자회견을 전한 태진아는 추호도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태진아가 과연 억대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태진아가 해당 매체로부터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 태진아 측은 시사저널 USA 측이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25만 달러를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매체 측은 터무니없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억대 도박이라고 보도가 되어 가족들과 미국 여행 중 일시 방문하여 재미삼아 했다고 인터뷰도 하였고, 방송에 직접 나가 보도되지 않은 내용인 카지노 방문 횟수 및 장소에 대하여 제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살면서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사저널 USA 사장은 눈곱만큼의 반성은커녕 자꾸만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다 못해 제가 지난 주말에 녹취록을 건네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억대 도박 논란을 둘러싼 진실 게임이 벌어진 가운데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태진아.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억울함을 강조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길까지 온 태진아인데, 그 일주일이라는 여행이 저희 집사람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손자, 저 여섯 명이서 제가 벌은 돈으로 꿈이었었습니다. 제가 벌은 돈으로 여행 한번 가보자. 뭐 거기서 출연료를 받고 제가 공연하고 그러는 건별 의미가 없었고, 제가 벌은 돈으로 우리 가족 한번 정말 멋있는 여행 한번 해서 구정 다음 날이 제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족과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갔다가 진짜 재미삼아서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대 도박 안 했습니다. 제 아들 이루 게임 안 했습니다. 도박. 이후 태진아는 시사저널 USA 심 대표와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한 하워드 박의 인터뷰 영상과 심 대표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음 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 태진아가 미국 여행 중 게임을 한 LA 허슬러 카지노 총 지배인과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혹시 태진아 씨 아들 이루 씨도 게임을 하였습니까? 관련된 이 도박사에 대해서 기사를
직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포분들이 같이 얘기도 하시고 태진아 씨가 사인도 해주신 걸 제가 봤고 그는 태진아가 VIP룸이 아닌 오픈된 곳에서 게임을 했으며 배팅 금액도 보도된 것처럼 억대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통화를 듣던 중 태진아는 울분에 못 이긴 듯 끝내 눈물을 흘려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분하고 너무 우울하고 방송 매체에서는 여러 재판을 하고 이래서 되는 겁니다. 다시는 카지노 쪽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진아 측은 기자회견장의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첨예하게 엇갈린 양측의 주장이 이번 기자회견과 법정에서의 CCTV를 통해 어떻게 가려질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집니다.